얘들은 이제 원래는 같은 북구 신앙 믿던 사람들인데요. 신앙 믿던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정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 개혁 못해서 이게 2단이 됐습니다. 얘들도 빨리 개종을 했으면은 같은 편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시대에 뒤처진 거죠. 자, 지금 부지런히 도망가고 있는데, 자, 때려서 이쪽으로 또 내려가 주죠. 지금 아내 나이가 41세인데 임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갑자기 임신해버리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제 아내 죽이기 암살까지 했는데, 지금 28.5%거든요? 이거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100% 정도 돼야 되니까, 취소하고, 음모, 자살하기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우울증 있으면 자살하기 있겠습니다만, 우울증이 없어서. 예언자 또한명 임명해줘야 되는데. 핀란드 용병대 대장 잡았고. 자, 다시 해서 개종. 핀란드 용병대를 샀구나, 얘들이. 돈이 없음에도. 핀란드 용병대 대장, 토이고. 결혼 주선 한번 할까? 제 딸이랑 덴마크 공주. 알프 힐드르, 53세인데. 지금 혼자 사나 본데요? 53세 제 딸인데. 아, 이복 형제가 반란? 자, 하여튼. 자, 어디죠? 반란? 병력 꽤 되는데? 자, 가문에 먼저. 첩보관. 그리고 왕권 낮추기 다시. 네. 5,000명 때려가 주죠, 먼저, 빨리. 아, 얘 전장 이러고 있는 동안 이복 형제들, 진짜. 이복 형제들도 암살해야 되는데, 이거. 보. 이름이 보예요. 제가 막 악행을 저질렀더니 더 나온 것 같은데, 느낌이.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지금 친족 살해자도 붙었고요. 공신들 사이랑 되게 안 좋아졌죠, 사이가. 마이너스가 막 붙으니까. 보세요. 수치스러운 막 이런 게 붙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되게 독단적이 있어서 독단적이 안 좋네. 독단적,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공신들이 되게 싫어하네요. 토이브를 결혼시켜 주려고 했더니 안 되네. 몸값 요구만 할까? 145 짭짤하네. 용병대. 어차피 쟤들 또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반란군 누구누구 붙었나 한번 볼까요? 배신자들. 박의 순이, 아드니 2세, 남부지방 애들, 이런, 좀 새로운 이제 작센족, 포메라니아 애들이네. 자, 동맹군 좀 부를까? 모든 전쟁들. 오지는 않겠지만 우선 불러나 봅니다. 못 오죠? 못올줄 알고 불렀어요. 그리고 싸그리 없애주고 9%. 승리했고, 빨리 가서 요거 점령 당하겠는데, 공성. 빨리빨리.
85%네요. 85%. 그리고 얘들 전쟁은 25%고요. 보당은 13%. 7,000명 나왔다 갑자기. 아, 여기 뺏겼네요. 아, 이래서 이북 형제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북 형제들이 배다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란 일으킬 확률도 높아. 지금 보니까 도망가는데 따라서 자, 아슬라 우군은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장난감을 원한다. 제 딸이죠. 70% 확률로 탐욕적 획득 이거 안 되고 근면함 충고 60% 획득, 냉소적 획득 괜찮네요. 요거 하죠. 근면함 좋습니다. 근면함. 이쪽 센데? 근데 저희는 워낙 가운데 군대가 워낙 세니까 가운데에서 버텨야 되는데 가운데를 내가 놓으면 안 되겠다. 가운데를 좀 마샬 좀 좋은 애로 놓고 가운데를 알프들 놓고 제가 좌측 잘 전멸 잘 당하니까 제가 죽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죠. 자, 제 아들 56세. 아, 불쌍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쟤 75세라는데 안 죽고 있어요, 아직도. 자, 이거 빨리 공선해주죠. 58%. 네, 이겼고, 이거 400명 맞아. 그게 아까 7,000명 있었는데? 여기 있죠? 7,000명. 저 공성 졌네. 여기 지고 여기 지겠네요. 공성전. 병력을 좀 뽑아볼까? 여기서 가신 병력을 좀 모아서. 하나하나씩 뽑아주. 지금 병력이 좀 모자라 되니까. 하나하나씩. 아, 이 진짜 안 되겠다. 다 해산, 해산. 요거 해산. 내것 됐었네. 아, 진짜 여기 상비군도 돼 있었군요. 병력이 컨트롤 미스요. 자, 1600명 다시 뽑아야겠다. 이따가 밑에 좀 정리 좀 하고 다시 뽑아야겠어요. 아, 진짜. 자, 아이 교육 제 딸이죠. 이걸 알프힐드르 덴마크 공주. 얘는 근데 아직도 외기력 23인데 결혼 안 했을까요? 할머니가 다 됐는데. 아, 남편 죽었구나. 아, 남편이 돌아가셨네.
아까 7,000명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7,000명 병력. 돈이 없어서 다시 해산했나? 7,000명 안 보이죠? 자, 열심히 싸워라. 오, 강력한데? 의외로. 7,000명 여기 있다. 밑에 생겼다. 안 돼, 안 돼, 안 돼. 용병 살까요, 용병? 자, 우선 위로 올라가서 도망갔다가. 자, 다시 직할련 병력 다시 뽑고요. 어디 갔지? 250명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자, 병력 다 이쪽으로 다 모아주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용병 하나 사자. 용병을 싼 애들로. 3,000명? 300원? 매월 유지비 15원? 자, 이쪽으로 와서. 아, 진짜 해산 잘못하는 바람에. 우휴. 이건 해산해야겠다. 이건 해산해주고. 2,000. 2,000명이죠. 자, 여긴 승리했고 반란군은 77%입니다 협상할까? 평화제한? 안돼, 이러면 안돼. 타협하면 안되죠. 재무관이 났다? 자기가 10인데? 놔두죠. 바꿔주죠. 아, 관계, 왕자랑 관계도 나빠지는데. 이러면 안되죠. 아, 여기 먹으려다가 지금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병력이 제대로.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나쁜 게 이렇게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병력을 모을 틈이 없어요. 뭐 십자군이면 차라리 딱 모아서 딱 한 번에 딱 한타를 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야, 시아파가 또 봉기했네. 시아파, 순이파 공개했죠? 3,000. 다행히 상비군이라 이쪽은 상비군이라 계속 보충이 되니까 좀 나은데. 여기 이겼고. 3,400명. 봉신 진치병 환한 건 또 많이 없어졌네요. 6%,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좀 낮죠? 어느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됐고.
지금 요거 윌란드 다시 뺐고, 버즈 뺏긴 땅 있나요? 뺏긴 땅 없죠? 윌란드 다시 뺐고, 브란덴부르크 다시 뺏어야겠네. 그리고 이 자잘한 병력은 상관 안 해도 되거든요? 큰 병력만 없애주면 돼요. 바로 내려갈까, 윌로? 2,000명? 2,000명 바로 없애러. 바로 내려가죠. 아까 7,000명 있었는데. 용병 산것 같은데. 7,000명이나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애들 병력이. 용병 같아. 지금 비잔티움 제국 2명 돼 있고. 얘는 뭐지? 칼리프 압두칼리프. 여기 지금 용병 사 있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7,000명 더안 나올 거야. 자, 2,000명 때려 부수러 가죠. 자, 현재 제 나이 76세. 펠키르콜 라이칸 통치자. 제 아들 프로딘 58세. 아들이 너무 먼저 죽겠네요, 이러다간. 자, 아들도 보니까 위신이랑 명성 엄청 쌓였네. 놀고 있는 시간에. 자, 붙었습니다. 3,000명 대 2,000명. 자, 저희 주흥리에 상비군이 지금 2,5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무난히 이길 것 같아요. 무난히 이겼고. 자, 이겼죠? 1,300명 날렸죠? 78%. 이건 무슨 군대지? 용수 바이킹? 용수 바이킹 왜 나왔어? 순위 대전사? 소장력 얻어왔네? 누구한테 고용됐을까? 용수 바이킹. 자, 불구됐다. 불구됐습니다. 제가 싸우다가 불구됐어요. 불구. 죽어, 이제 죽어. 죽으면 돼요. 룸스 바이킹 왜 나왔지? 누가 고용했을까? 제 부하가 한명 고용했나? 공신이? 또 없어졌다, 또. 군사. 누가 고용하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싸우고 있는데? 제가 왕국 내 반역자가 있대는데? 제 조카가. 배신자 놈을 대령하시오, 이러면. 제 형제가 배신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제 형제죠. 배신자가. 그리고, 증거다. 증거가 아니라고 하면 얘도. 요거 밑에 한번 해볼까? 특별히 얘는 나랑, 사이도 나쁘긴 한데. 그냥 휘장자의 귀뚜막에 주지. 제 음모력이 높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줄게요. 자, 이거 반 나눠서. 자, 요거 때려주죠. 제 공성전 하고 있는 거 때려주고. 1,500명은 여기 공성전 맞아 하고. 아, 불구가 됐으니까 이제 죽는 일만 남았는데. 마이너스 2. 건강 마이너스 2. 무력 마이너스 2.
너무 장수하시는데? 77세. 제 아들이 먼저 죽겠습니다. 59세. 제 아들도 독단적이 있구나. 독단적이 나쁜데. 후계자. 얘도 불구야. 후계자도 불구예요. 손자도. 뭐야, 이거. 식탐도 있고. 두 번째 왕자. 두 번째 왕자 그래도 좀 낫네. 겁쟁이 그래도 좀 낫죠? 아, 지금 가문 자체가 별로 안 좋네요.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고. 어? 뭐 끝났는데? 전쟁 왜 끝났지? 왕이 바뀌어서 끝났나 본데? 아, 왕이 바뀌어서 끝났네요. 아, 이거 근데 그래도 이거 좀 그런데. 아, 지금 여기 먹을 수 있는 찬스였는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91%.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좀 시간 좀 떼왔고. 원래 막았어요, 지금. 또 상비군이 있으니까, 제 병력이 직할령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직할령이 얼마 없고 상비군도 없으면 막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아까 보시면 7,000명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잡았고. 96%. 요구 강요. 1. 아, 이겼죠? 유복 형제, 얘 어떡할까? 처형? 처형 안 되고, 석방 안 되고, 추방. 추방도 안 되고. 아, 진짜. 자기 회수는 되나요? 자기 회수는 가능하네. 슬라비스 비크. 자기 회수하고, 슬라비스 비크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줄게요. 영지가 있으면은 안 되니까. 영지 없는. 자, 아닌. 이게 또 종사가 있네. 오르트. 오르트한테. 슬라비스 비크. 슬라비스 비크. 여기 땅인가 본데? 주고. 제 직할령 명령은 다 해산해 주고요. 다시 걸어야겠다. 그럼 파벌 세력 얼마나 되는데 보고 또 배승 이렇게 하겠는데? 왕권 낮추기, 다 농립하기. 여기에 측량 활동 보내주고. 아, 진짜 전쟁은 섣불리 못 나가겠네요. 공신 진지병은 마이너스 9 정도. 자, 덴마크 공주 헬레나, 제 딸이죠. 어리숙한 타협가. 그리고 내가 결혼 약속한 게 있었는데. 결혼 약속. 자, 블러드 한번 했으면 좋은데 왜 안 되지? 평화 중이 아니라 이게 끝나야 되는구나, 이 전쟁이. 자, 다시 합치고 가운데로 다 몰아주고요. 자, 배우자가 화가 났대요. 사과 여왕이랑 관계도가 좀 올려주죠. 너무 낮으니까. 마이너스 100인가 그럴걸, 지금? 자, 사과 여왕의 관계도 좀 높여주고. 저 제 딸. 사과가 결혼시켜 달라고 그랬나? 누구였지? 얘 아닌데? 아, 얘다. 엘린. 어, 바로 나오네. 엘린을 결혼 주선. 엘린 시켜줘야지. 괜찮은 애로. 노들란드 족장? 목의 결혼 한번 볼까? 목의 결혼. 가신, 가신. 가신 말고 없나요?
사제 가신 사제막은 없네. 그럼 모기계도는 안 하고 이 홀스타인의 족장, 홀리노프의 대족장 매력 있네. 야심적 있고 별로 안 좋은데. 친절함, 겸손, 공정함. 투스케스탄의 왕자? 왕자랑 시켜주죠. 26. 쿠마니아의 후계자인데. 자, 그냥 시켜주고. 그리고 파벌 세력이 34%, 34%. 아, 걸까 전쟁을? 전에서 파죠. 다시. 네, 북구신앙으로. 그럼 봉신제 받나? 아, 받네요. 아, 됐어. 왕이 바뀌면서 이 사람 여기에 봉신제를 받네요. 이제 노르드 문화 믿는 애가 바뀌었기 때문에 봉신제 받고요. 얘 능력치 좋은데? 근데 보면, 야, 진짜 제발 나를 죽여줘, 진짜 제발. 자, 됐습니다. 됐고. 보시면 이렇게 덴마크 전쟁 안 하고 됐어요, 다행히. 그리고 문제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인데 80%, 이제 6%만 올리면 됩니다. 6%만 올리면 되고, 다음 전쟁은 이 코라사마, 코라사마에 갈까? 전쟁 선포 독립주기라 부족 코라사마 전쟁 봉신제의 받나? 안 받고 전체 선포 위에 거 먼저 트렌달라그의 정복위한 성전 걸고요. 도와주러 오겠죠? 저도 제 징집병 병력만. 아, 지금 그만 살아나라. 너무 살아나는데 지금 모아줄게 이쪽으로. 너무 살아나. 너무 끈질겨. 지금 질병만 몇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78세 불구예요. 끈질긴 생명력이죠. 필키르 콜. 제 아들이 59세입니다. 물려받자마자 죽을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고요. 아,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특히 이걸 이제 분할사 속죄에 있을 때 특히. 일단 전쟁 끝났는데 수장료가 더 오셨고. 빨리 전쟁 끝나면 끝나지. 자, 618명. 끝났고요. 제 동맹이 건 전쟁 끝났고, 요거는 묻어맞았는데 이거 해산시켜야겠다. 덴마크 군대, 사타쿤타스 군대가 이제 성전에 끼어들었는데 이건 해산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산해줄게요. 아, 이렇게 쫓기고 있을 때는 해산하면은 병력이 상하는구나. 이동 중에. 그러네요. 아니네. 지금 이렇게 돼도 상하네. 아, 당신의 땅에 적이 있으므로. 그러네요. 제 땅에 적이 있어도 병력이 온전하게 돌아가지가 않네요. 리얼한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산했을 때다 날라갔구나. 또 하나 배웠네요. 이렇게 적군 있을 때는 뽑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아, 당했다, 여긴. 패배하더라도 빨리빨리 모여서 패배하더라도 병력을 직결시킵시다. 이게 좀 불편한 게 이제 전 병력 선택하는 이제 단축키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단축키 하나 뭐 하나 누르면 다 어느
다 선택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야 돼. 특히 옆에 이걸 보면서 클릭을 해줘야 되죠.